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 부의장 및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작년 말 한일 의원연맹 경제분과회의에서 한 일본 의원이 일본은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 청년이 모자라고 한국은 많은 청년들이 논다는데 MOU 맺어서 한국 청년들을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제안하더군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런 소리나 듣는 지경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경제지표가 보여주듯이 경제가 파탄 조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내려주시고요. 종인 오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중복된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그 전에 경제지표 잘 아시는 지표죠? 네. 그저께 말이죠. 대통령께서 일자리는 늘었고 경제는 견실한 흐름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인식이 그렇습니까? 그 말씀 뒤에는 우리 경제가 부닥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과제를 신랄하게 말씀 주시고 저희들에게 엄중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느냐면요. 네. 작년에도 회견 때마다 뭐 가계소득 높아졌다,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 사용직은 늘어났다, 최저임금의 긍정효과는 90%다, 제조업이 좋다, 물 들어올 때 노조하라, 이렇게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경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도자는 때로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보는 통계하고 대통령이 보는 통계가 틀립니까? 같은 통계청 통계인데? 네, 잠깐만요. 그러시고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께도 엄한 꾸중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본 보여주셨는데요. 최근에 일본은 실질임금 감소가 드러났고 노동통계가 조작돼서 큰 스캔들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 작년에 말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쯤일 거예요. 김동연 부총리한테 물었어요.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연말까지 뭐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 장하성 실장한테도 운영위 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성장통이고 연말까지 아니면 책임진다 그러더니 한 분은 뭐 아유 제가 힘이 없다고 나가고 한 분은 중국 대사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오늘 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 정책 전환하실 생각 없습니까? 경제 정책? 예를 들면요.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입니다만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수정이죠. 제가 최저임금이 있다 부총리한테 질문 드릴 건데요. 지금 경제는 선한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해요. 자영업자 문 닫고 중소기업은 다 나가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 그러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들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종합적인 요인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의 말씀이죠.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부국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말씀한 게 보면 2050년 되면 한국이 9만 299달러, 일본은 6만 6,800달러. 야, 이렇게 되면요. 저 안중근 의사도 무덤에서 태어나서 춤추실 것 같아요. 이런 나라 돼야죠. 골드만삭스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잠재력, 기업들의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 빼고요. 정부만 빼고. 정부가 제가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 정부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잘해주시고 그래서 2050년에 우리가 세계 제2의 부국이 되면 이게 애국이죠. 그래서 정부가 잘해달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성장 70년간 성장한 거는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봤어요. 지금 정부는 국내만 바라보고 과거를 보고 있어요. 이러면 국민 갈등과 분열이 돼가지고 이게 앞으로 가겠습니까? 이런 언제까지 국내로 과거로 이것만 할 겁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검찰이 하는 거고요. 검찰이 경제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는 경제부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좀 전에 일본 적이었는데, 그래도 일본이 저는 부러운데 안 부러우세요? 일본 경제? 미국 경제는 안 부러우세요? 일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요. 일본 같은 잠깐만요. 예. 일본 같은 선진국도 노동 통계의 조작이 뒤늦게 들통 나가지고 난립니다.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일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일본의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많아서 난리다. 거기가 그리고 미국도 완전 고용 상태다. 네. 이런 거가 잘못됐다고요? 네, 아닙니다. 일본이요. 그 우리의 베이비 부모 세대에 해당되는 단카이 세대가 모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그런 시기적인 특성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는 참 총리님 답지 않네요. 이낙연 총리님 답지 않게 답변하시네요.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일본 경제가 무슨 노동 통계가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그럼 무슨 단가이 세대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일본에 그렇게 실업률이 최하야 우리는 실업률 최고고. 잠깐만요. 일본의 좋은 점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일본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일본 국민들이요, 75%가 뭐라 그러냐면 매일의 일상이 즐겁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국민들은 근데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아까 김병관 의원님 통계하고 저하고 다른데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일본 기업의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네. 뭐라 하느냐, 국가가 우리 기업을 진짜 도와준다. 근데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괴롭힌다 그래요. 네. 그럼 경제가 되겠습니까? 네, 어제 네.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기업과 기업인이 마음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기득권을 제거하고 파격적 규제 개혁을 해달라.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동감이고요. 국회도 규제 개혁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요, 지역구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젊은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삼성이 친일기업인데 해산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삼성이 친일기업입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제를 꼭 그런 관점으로 재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돼요. 재벌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어요. 순기능도 보셔야죠. 저기 재벌 맨날 혼내주러 다니는 공정거래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재벌이 순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하도 그냥 정부에서 반일 얘기하고 반재벌 얘기하니까 젊은 친구가 아 이거 헷갈린 것 같아요. 보니까 반재벌하고 반일이 헷갈려가지고 그걸 그냥 삼성을 친일기업을 아니 삼성이 지금 고용한 게 얼마 세금 얼마나 했는데 그 정도면 애국하는 거죠. 애플처럼 세금도 비춰에다가 저기하고 외국에만 공장 세우지도 않잖아요. 국내에 그래도 네. 공장을 늘리는 기업인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한국 경제가 이만큼이나 발전한데 대기업의 기여가 컸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대기업도 개선해야 될 과제는 많이 안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것이고 대기업의 기여는 기여대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왜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라고 하냐면요. 지난 1년 동안 30대 기업이 압수수색 안 당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기업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기업의 활동을 위축해하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기 재벌 혼내주러 다니는 공정거래 그래서 바쁘다는데 그 말이 네.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업들 길을 좀 살려주세요. 네, 저도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우리 몇 대 기업 매 총수님들도 차례로 뵙고 있습니다. 3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인지하셨어요? 프랑스, 일본, 미국, 트럼프, 아베, 마크롱 다 진짜 몇 년 전부터 이거 했어요. 대통령은 인지하셨어요? 제조업이 중요한 거. 지금 산당 가보세요. 매물이 산더미고 전부 외국 나가 있는데 의원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꼭 그날 알아서 그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아 그러면 그동안 제조업이어서 하신 정책이 뭡니까? 여러 가지 뭐 좀 이따 담당 장관이 더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담당 장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총리 나오십시오. 그 부총리 보시기에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정책이 뭡니까? 그러니까 잘한 경제정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직 얘기를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열심히 한 거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일자리 정책. 예,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줄이는 일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니, 자, 최저임금 올리면 사람들 자르겠습니까? 안 자르겠습니까? 의원님.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채용하겠습니까? 제가 저거 올려서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 급격히 올리면 안 되는 이유를 아세요? 저거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화면. 의원님,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의 패턴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기에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 저거 내려주세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최저임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업종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했던 이유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예. 예. 근데 제가 저 화면 왜 띄웠는지 알아요? 그냥 지나가서. 그런데 저 화면 보시면요, 우리나라 9인 이하의 고용주가, 9인 이하 기업에 소상공인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가 43.4%예요. 그리고 250인 이상의 기업에 들어가 있는 고용자가 12.8%예요. 그런데 저게 일본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미국은 그 최저임금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10%에서 15%예요. 근데 우리는 30%에서 45%래요. 최저임금을 올리는 영향력이 45%의 근로자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업종별로 하자는 것이고 지역별로 차등하자는 것이지, 이게 10%에만 우리나라는 미치는 게 아니에요.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45%에 미쳐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많고,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왜 자영업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해요. 왜 일본보다 미국보다 자영업이 많겠습니까? 의원님, 자영업자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편의점 어제 올려주세요.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사실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의점 화면 올려주세요. 편의점 알바비 제가 계산해봤어요. 주 5일에 하루 8시간,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기타 비용 다 합치니까 한 달에 245만 원 줘야 돼요, 편의점 알바한테.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를 쪼개기라는 거예요. 245만 원 줄 수 있는 9인 이하 기업이 적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10% 최저임금 10% 15%에만 영향을 미치면 괜찮아요.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그 10% 근로자, 그 사람들 보면 안 돼요. 요 9인 이하에 일하는 그런 43.4%의 근로자를 보고 최저임금을 하세요. 의원님, 아까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부총리님, 저기 아까 제일 잘한 일 말씀 못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거 제일 잘했다고, 홍남기가 이거 했다고 그렇게 공적할 수 있는 경제정책 하나 남기십시오. 저는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꼭 산자부 장관한테 말씀드려야 돼서.
장관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어요. 네. 원전 없고 나면 뭘로 발전할 거냐 그랬더니 저기 그대로예요. LNG하고 석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원전 2060년대 없어지고 나면 뭘로 발전할 거야? 석탄하고 그게 탈원전의 정책입니까?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성하고 또 안전성과 수용성과 그 종합적인 거를 그것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미세먼지에 관련돼 지금 석탄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가 그 분석을 하고 마련을 해서 국민들의 수용성 여러 가지 봐서 함께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원전 없으면 우리나라 공급할 수 있는 전원이 저 석탄하고 LNG밖에 없어요. 석탄하고 또 우리 신재생 에너지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 국민들이 다 싫다잖아요. 최대한 그 우리 경제 상황에 의해서 효과를 적게 하겠습니다. 예, 드릴 말씀은 많은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유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